코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남자분들 코를 딱 보면서 아 코가 좋고 그러면 하이 거시기가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원래 속성은 코를 재물을 뜻한다, 재물을. 그래서 코는 이제 부득하고 뭐 콧방울이 아주 넓고 그러면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물이 많다. 근데 우리가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콧방울이 넓습니다. 의지가 약한 분들은 콧방울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 이제 한번 우리 한번 이걸 보고 계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힘을, 의지를 강하게 딱 줘보세요. 그럼 콧병사 넓어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게으르고 이렇게 나태하게 있으면 콧병사 안 넓어져요. 그러니까 다 코를 누가 만든다? 아까 이 눈동자도 자기가 만들듯이 코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하고 의지가 하면 콧병을 넓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콧병사를 이걸 콧방울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용어로 난대장이라 하는데 여러분 몰라야 돼요. 이 부분을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재물창고, 호병사가 딱 몇 개 있어야 재물창고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코는, 우리가 가끔 보면 들창고도 있잖아요. 들창고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물이 들어가니까 안 좋겠죠, 그가. 근데 그 들창고라는 것은 이 돈을 잘 나간다. 들어오자마자 나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에 한번 은행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관상을 내가 한번 봐준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은행 직원 의외로 코가 잘 보이더라는 게 보여. 왜 그럴까요? 그러면 뺀 돈이 나가잖아요. 은행에 돈도 대출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있더라는 거. 얼굴은 이쁜데 코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얘기해 봤더니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은행 직원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코라는 것은 돈의 출라. 돈이 들고 날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사실 이제 건강 얘기하면 코가 건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가 좋아야 폐도 좋고,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찬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그대가 좋아야 온도 조절도 하는 거죠. 찬 공기가 끌어 들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영향도 합니다. 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이 알련, 하정. 코 밑에서부터 턱까지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가 있으면 그래요? 제일 중요한 인중이 있어요, 인중이. 인중 딱 가운데 인중. 그래서 인중이 깊고, 인중이 딱 깊게 이렇게, 물이, 이게 우리가 물을 내려간 수로라고 합니다. 기운이죠, 기운이. 그 물이 가겠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기운이라고 해야죠, 기운. 동양철은 다 이 길을 얘기를 합니다. 이 기운이 딱 내려간다는 거. 여기서부터 내려가겠어요? 여기 위에서 쭉 내려가서, 이런 물 내려가서 내 입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입으로. 자. 자, 그래서 입을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보죠, 입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신 분도 있고, 입꼬리가 거꾸로 뒤집어진 분도 있어요. 자, 올라가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분을 딱 보는 순간에 기쁨, 환희심, 좋은 기운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좋아서 이런 입을 맹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입을 앙, 우러러본다. 우러러보는 앙자죠. 일부러 한자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다를 자를 써, 다를 자. 입이니까 입구 자를 써서 앙, 올, 구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다를 탁 쳐다본다는 거죠. 입꼬리가 쫙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아주 가장 입이 좋은 모양에 대해서 앙, 올, 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은 어때요? 보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이걸 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기쁨,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즐거움을 주니까 본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복이 다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엔 거꾸로, 응? 이렇게 입이 딱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복죽, 배가 뒤집어졌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있으면 보는 사람은 어때? 이것은 우울 모드다. 짜증 모드다, 짜증. 짜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응? 복이 들어올 것도 안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 하제는 굉장히 입이 중요합니다. 입이 중요하고 마지막 턱은 누구를 봅니까? 또 우리가 자녀도 봐요. 턱은 자녀를 또 봅니다. 자녀도 보고 뒤 전체적으로 턱이 이렇게 고소하게 이렇게 발달하신 분들은요 건강이 제일 짱입니다. 건강. 대개 보면 이런 분들은요 허벅지가 꿀벅지 아주 그래요. 남자는 특히 허벅지가 그 남자의 힘이잖아요. 꿀벅지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턱이 이렇게 된 분들이 제가 관상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턱을 우리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아까 입에서 뭐 하나 좀 빠졌죠? 치아가 빠져, 치아가. 치아가 그렇게 균형을 이루면요, 사회생활이 아주 원만하게 잘합니다. 근데 치아가 듬성듬성 있으면, 첫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발음이 세잖아요, 발음. 그래서 돈이 센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상정, 중정, 하정에서 삼정. 오늘은 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삼정이라는 게 뭔가, 상정, 중정, 하정에서 초년, 중년, 말년에서의 비율이 일정이다. 황금 비율은 어떻다? 1.2대 1대 0.8이 현대는 황금 비율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이 이게 비율이 잘 됐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프로 때는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